남자가 만드는 거대한 세상 지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야기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마마의 원하치우리는 뭐? 원하의 마마의 원하를 책임지고 있는 말을 똑바로 말을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 아니요 아, 진짜 마마의 원하치우리 있는 황현우입니다. 네 최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떨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일부러 떤 거야. 아 근데 왜 떤지 아십니까? 왜 떨었어? 드디어 형이 마마의 고정이 됐습니다. 아 저 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나갈 거면 네가 나가는 거지. 나는 고정이 당연히 아니지. 나 일부러 이렇게 떠는 척 하면서 이제 형을 절대 못 나게 할 거야. 예. 아, 근데 어나저나 예,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제가 맞아요. 다시 왔는데 그냥 못 가죠 당연히. 맞아요. 우리가 부비부비 댄스도 추고 이때까지 다리 찢기도 했는데 그렇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도망칠 곳이 어디 있겠어. 수목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수목은 이기고 가야지. 한 번은 이기고 가야지. 한 번은. 아 근데 그나저나 오늘 되게 커플룩 같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고객님 먼저 나가고 제가 먼저 나갔거든요. 일 때문에 각자 네. 또 서로 나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커플룩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얘가 너무 따라해. 옛날부터 아유, 어릴 아유.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얘가 항상 내 룩을 따라했어. 맨날.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인제 제가 이거 개소리입니다. 이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따라하고 아유, 따라하고 마인크래프트 따라하고 다 따라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안 돼. 말도 안 돼. 반바지는 안 따라했다 형. 어? 알겠어, 알겠어. 아, 인정, 인정. 얼굴은 못 따라오지. 말을 받아쳐야 될 거야, 말을! 아, 그거 고쳐야 돼.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쳐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 형. 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뭐.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네. 네이버 검색어 마인크래프트, 헝그램을 검색하시고, 마마 같이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수목이랑 월화랑 또 대결이 있었어. 저번에? 저번에 있었지. 그 우리가 만들었던 게 좀 그거잖아. 좀 공포스러운 거. 이미지를 했었는데 뭐 수목은 어떻게 만들었대? 나도 못 봤어. 아 그래? 나도 못 봤어. 그거 결정 내가 아 바발 시스템. 아 갑자기 뜬금없이 넘겨줘요. 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바발 시스템. 우리 또 바발 시스템 헝그랩의 바발 시스템이 있죠? 해주시죠. 네 헝그랩 활동을 여러분들 게시글과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게 너무 많아. 막 구글 기프트콘이나 막 컴퓨터 키보드나 문상이나 막 스타벅스 뭐나 다 헤드셋까지 전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본적인 거 그냥 댓글과 게시글 남겨주시면은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헝그리 어마어마한 그 아이템. 그래. 바발 시스템. 아 바발 시스템 좋다. 이번 괜찮지? 응, 좀 괜찮아. 아, 아직 조금 더 단련 just a little 완전 개조금. 네. 그리고 뭐 또 없나요? 우리 소개할 거 우리 또 사전 등록 이벤트도 있었잖아. 형이 먼저 해줘. 아, 난 네가 니한테 시키려고. 아, 그래? 이제는 네 거야, 이거. 알았어. 알겠지? 사전 여러분, 등록 어떻게 하나요? 사전 등록 이벤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헝그리 홈페이지에서 한 이벤트 클릭을 누르시면은 네. 휴대폰 번호 입력한 게 나와요. 아이폰하고 네, 뭐 안드로이드 같이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나올 겁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이제 그 이제 번호만 빠바바바 치시면은 이제 사전 등록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 이것도 완전 핵꿀. 네. 핵꿀 아이템. 네. 헝그리 핵꿀 아이템,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뭐 구글 스토어 이런 데에서 그 헝그리 앱 어플을 또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헝그리 앱 어플 다운받아서 우리 마마랑, 마마 같이 해외 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헝그리 앱. 여기서 사전 등록을 하시면은 이거 아이템을 또 받을 수 있어. 아이템도 받을 수 있고 뭐, 세나 같은 경우는 루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공짜로 막 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주는데? 안 줘? 아, 이거. 얘를 들자면 아 얘를 들자요. 얘를 들자면 오케이. 얘를 들자면 오케이.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말을 이어야죠? 아 말을 이어야 됩니까? 네. 말 어떻게 이어야 됩니까? 아 그냥 이제부터 우리가 게임을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꿈나무라 가지고. 네. 하여튼 아까 전에 이어서 했던 말 한번 해보죠. 어떤 거요? 우리가 그걸 꾸몄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 아, 우리 발표 났어요? 발표 났죠. 발표 났어? 났어. 그럼 우리 한번 이동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 그 내가 하려는데. 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이미 했어. 아, 안 돼. 이제 워라 팀 대 수목 팀 이제 대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세계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만든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게임 결과 나왔으니까 벌칙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1부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야, 너는 한국어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 마이크로부터 맞아. 알겠어. 네, 게임 속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게임 속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부 시작인데 중요한 게 있어. 뭐? 내가 일어설 때나 앉아서나 진짜 어마어마한 멘트 차이가 있습니다. 아, 왜 예, 알겠습니다. 어? 맞죠? 왜 뭐가 뭐 무슨 멘트 차이가 있는데? 아, 멘트 차이가 있어. 떨질 않아 앉으면은. 아니면 떨지 않아? 아, 떨지 않아. 전혀 떨지 않아. 야, 이게 전형적인 그거야. 뭐. 그 뭐냐? 집안에서 히키코모리. 집안에서만 방송하는 애들이 앉아서는 말을 졸라게 잘해요. 아, 맞아. 맞아. 개인마수 한 8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앉아서는 그냥 청산 유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어? 근데 말만 잘해. 일어서서는, 어? 그냥 그거 되는 거지. 뭐. 백지화. 아, 아무것도 말을 못해. 카메라만 딱 돌아오면은 말을 못한다니까. 아, 솔직히 말 이용하기 정말 힘들어. 여튼 오늘 우리가 남남 커플이고, 그 뭐냐, 수모 거기는 여남이잖아. 그렇지. 남녀 커플이고, 우리는 남남 커플인데, 그래서 오늘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맞게 좀 커플룩도 좀 이렇게 맞추고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생각했던 그 뭐냐, 그런 컨셉과 좀 비슷하게 매치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예.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나는 역으로 이렇게... 컨셉 맞추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 저희는 잘 맞습니다. 말은 안 해도 말하지 않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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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얘기해 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오라팀 대 수목팀 이제 영상 그 뭐냐 했던 걸 보여줄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게시글에 오늘 참여하실 분들 받겠습니다. 미리 좀 받을게요. 아, 우리, 네, 우리 팬분들, 고기 팬이 지점지잖아. 아, 그렇지. 지점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그래, 영화 그거 많이 야. 월요일은 인력시장 오픈.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수목팀은 팬분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너무 잘 만들어도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지점지 여러분들의 팬분들의 그런, 그 인력이 필요하다. 진짜 인력 시장에 월요일에 인력 시장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아, 진짜 인력이 필요해? 마마 같이 해야 돼. 글도 같이 써주고 누가 이겼는지 글도 막 써주고. 예전에 예전에 내 그 팬분들 장난 아니었어. 그래, 나도 장난 아니었지. 저기 쳐들어가 이러면 쳐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내가 개 인성 노답으로 만들었어. 맞아. 여튼 졸렬고기. 그래.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성하고 노답이도 괜찮아요. 맞아요. 같이, 신경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같이 즐겨 살면 돼. 뭐 인성 노답 뭐 있어. 필요 없어. 괜찮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참여하시려면은 헝그리에 마인크래프트 치시고 마마 가치에 게시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헝그리 마인크래프트 네이버 검색에 마마 가치예요. 아, 마인크래프트 헝그리 검색하시고 마마 가치예요 게시글에 아이디와 이제 사연 같은 거 이제 저는 이제 수목팀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 댓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당장 남기세요, 여러분들. 야, 그 헝그리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폰으로도 할 수 있음. 맞아. 진짜. PC로도 할 수 있음.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게임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고기 오빠도 말 많이 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 볼까요? 벌써 나왔어? 응. 와우. 우리 같이 있는데요? 어? 우리 같이 있는데? 그래. 알려주세요! 이게 나야. 맞아. 이게 형이야. 이게 우리가 만든 거지? 이게 우리가 만든 거야? 볼까요? 볼까요? 우리의 작품입니다. 일단. 되게 잘 만들었어, 우리.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력시장이라가지고, 인력을 뽑아가지고, 뭐냐. 이 건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에 건물을 딱 만들어서 맞아. 완성본을 보여주는 네.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테마파크인데 공포 테마로 했어요. 우리 공포 테마. 예. 공포 테마. 공포 테마인데 정확히 한 시간 걸렸다는 거 이거. 한 시간. 뭐야. 앞서서. 뭐야. 깜짝이야. 야, 이렇게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돼! 팀킬 하고 있어. 꼬리치기. 안 돼! 자, 지옥도 갈 수 있고. 네. 진짜 잘 만들었단 말이야.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든 거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여러분들. 야, 근데 수목팀이 그렇게 잘 만들었대요, 형. 아, 진짜 우리보다 잘 만들었대? 뭐, 몰라, 그건 잘. 거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야, 이건 공포 테마 파크다. 파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좀 정사각형이라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 여튼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었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 할 수 있지. 그렇지. 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자, 지난주 투표 결과 나왔는데 네. 설마 우리가 진 건 아니겠지? 이거 솔직히 질 수가 없다 이거는. 이겼겠지. 이겼겠지. 질 수가 없어. 이겼겠지. 자, 한번 야, 우리 잠깐만. 우리 지면은 또 벌칙 있는 거야? 그렇지. 뭔 벌칙? 그건 잘 모르겠어. 이기겠지? 이게 남는 내가 봤단 말이야. 뭐. 수목팀에 내가 방송을 저번에 봤어. 근데 뭐 두 명이서
자기네들끼리 또 게임을 하더라고. 아, 어떤 게임? 뭐 자기가 무슨 뭐 지면은 아, 월 우리를 터놓고 그러니까 월화랑 수목을 터놓고 월화가 지면은 막 민영 씨가 뭘 하고 아. 그리고 수목이 이기면은 뭐 빌랑이 뭐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지네끼리 좋은 거 하고 있어. 아, 우리 안 해. 우리를 지금 갖다 놓고 우리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자기네끼리 지금. 아, 그래. 우리 없더라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살이 세우고 채우겠다. 그러니까. 줘야 돼. 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수목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수 있나요? 지금 아, 못 보나? 아, 지금이야. 이거 이제 네. 이제 오늘 투표가 나왔어요. 투표가 보고 싶은데 혹시 게시글로 이동 가나요? 게시글로 한번 이동 갔으면 좋아가지고 누가 아, 네.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야 이건 팬팔이야 이거는 씨. 팬팔이라고요? 아, 에? 어? 아니야. 민영 씨랑 팬팔하고 싶다. 아, 나도. 아무 아니 민영 씨를 봐서는 내가 져주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요.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너무 깨졌는데 이거? 아, 여러분들 이거 글 올려 봐요. 야, 근데 저번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성장한 거 아닌가? 아, 좀 격차가 좀 줄었어, 근데. 좀 줄었는데 아, 이번엔 또 이겨야지, 여러분들. 아, 뭐야. 아니, 내가 솔직히, 내가 그 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봐야 돼. 아, 수목도 너무하다, 이거. 하, 분명히, 아, 야, 인들, 아, 한글에 가가지고 게시판에 내가지고 수목 튕기, 수목 튕기, 수목 튕기. 오, 쉣. 오. 보자. 아니. 오. 에이. 오, 씨. 어, 아, 아닌데. 가볼까요, 저희가? 저희도 한번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뭐 길을 막아놨어 이거. 길을 뚫어놔야지. 입구면 길을 뚫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일단 아. 입구가 막혀 있다는 점에서 감점이에요. 아, 자, 야, 저번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야, 저번 거 아니야 이거? 아, 저번 거 같은데 이거 완전. 이거 미끄럼틀 이거 있었잖아. 어, 맞아. 우리 거였어. 우리 아, 네 거였어? 우리 거였어. 그래? 에. 와, 이거 좀 인정. 해골. 근데 이건 좀 인정합니다. 와, 이거 좀 인정이네요. 오, 이거 좀 인정. 물, 질질, 침 질질 흘리는 거. 야, 나무로 만든 거 저거는 솔직히. 네. 우리 아이디어 아니냐? 어떤 거요? 나무 저거. 그러니까, 어떤 거? 나무. 아, 나무로 막 만든 거. 야, 근데 솔직히 없잖아. 놀거리가. 어떤 게? 맞아, 그냥 외관상 좋은 거지. 그래. 에이. 아, 외관상 좋아야 됐어. 어, 맞아. 그건 인정이. 아, 깔고 다 까라고. 아우, 이런데. 어, 이런데. 야, 우리 말 없어지면 안 돼. 야, 안 돼. 잠깐만. 야, 일단 어떤 게 뭐가 있나 좀 봅시다. 아, 동물농장. 아, 이거 시금치 공장도 있고 뭐 진짜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저번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도 참여를 한 게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 거를 아이디어를 주고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봐봐, 이거 봐봐.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거잖아. 그거 춤차 해가지고 그 사이 사사사사 해야 들어가는 거. 그래. 맞아. 이건 카피캣 아니야? 카피캣 이거. 따라가기만 하고.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는? 뭐 하늘섬이야, 이건? 어? 뭐야, 이거? 아, 눈 부셔, 막. 눈이 부셔. 뭐야 이거? 이거 도대체 뭘까? 아, 이거 워터파크 같은 만드는 거. 아, 워터파크. 아, 물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쓸데없이 어? 물 부족 국가에서 물 낭비하고 있어. 아, 그래도 우리 많은 점수를 받았지 않냐?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아, 이거 좀 괴롭힐 수 있는 거? 괴롭히죠. 이거 아니까 그러니까 막 좀 막 어지럽혀가지고 할 수 있나? 이거 막 하면 안 되나? 다음 주 올려라.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솔직히 비등부에 해. 솔직히 우리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니까. 아, 내가 이거, 봤을 때도. 이건 좀. 여러분들, 글 좀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들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다. 맞아.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거지. 아, 그거 써. 뭐. 글난 거 좀 키피 준다고. 네, 여러분들. 월화팀 이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킥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킥뷰 또 나왔다. 와. 제가 킥뷰 부자라서. 네, 킥뷰 천장 대기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헝그리 앱을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마마 가치우 게시판에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저희랑 오늘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네. 또 인력 시장 어떤 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나왔죠. 봐야겠죠, 한번. 자, 요누님 수목의 전통. 아니야, 구경하고 싶지 않아요. 자, 범균이 가볼게요.
봉근이 아 왜 이거 왜 봐요? 보고 싶지 않아요. 응.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스킨이래요. 수목팀 스킨. 수목팀 스킨? 응. 이게 빌량님이에요? 아. 둘 다 하나도 안 닮았는데? 별로다 이거. 별로. 좀 현실적이 만들어요. 네. 캐릭터가 너무 이쁘잖아. 하나도 안 닮았잖아. 맞아요. 아. 민영 씨가 더 이뻐. 아, 이제 민영 씨가 안 이뻐 보여. 왜? 아 민혁 씨 이뻐요. 아예예 딴 거 볼게요. 자 마마 참여 주소 봅니다. 루피도 있고 1222님 저 볼까요? 네 QQS 같이예요? 벌써부터 같이? 자 2분 해볼게요. 자 2분 좀 잘해? 모르겠어. 아 못할 것 같은데 인력 시장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그래? 예전에 했던 사람들 좀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사람 한 두 명만. 아 그래? 오케이 새로운 사람 두 명이고 이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2분? 아 오케이 오케이 2분 같이 한번 하고 2분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QQASD122 자 그 다음 유심님 이미 맞다야. 뭐? 유심 맞다야. 콜 완전 잘해 유심. 오케이 유심 들어와. 우린 유심으로 간다. 옛날에 저번에 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개인 방송하면서 유심님. 아 맞아? 모르겠는데 나는. 아 그래? 오케이 유심님 지리구요. 자 월하트 짱짱 가볼까요? HS님. 자 월하트 화이팅이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할게요. 아이디를 또 안 적었어. 그러니까요. 맨날 안 적네. 정말. 자 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볼까? 유심님 내려가 볼까요? 좀만 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마이신 루피. 아, 몰래 김혜리, 김혜리. 아니야, 아이유. 모두 아이유 잘했었어. 아, 근데 저번에 했었잖아. 또야 라고? 아니, 지금 새로운 사람 얼마 없어. 아, 참여 안 하네. 왜 삐졌대? 아, 참여하지 마. 나와. 나와. 우리한테 뭐 동정을 바라지 마. 또 올렸다. 남토끼. 아, 남토끼. 이분 처음이시니까. 자, 오케이. 아이디가 저렇게야? 자, 이분 한번 해볼게요. 비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분 헝그리에 아이디 쓴 거 아니야, 막? 모르겠어. 이메일 쓰고. 모르겠어.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분 더 해볼게요. 엔트리스님 가볼게요. 네로케인, 아니구나. 자, 엔트리스님 가볼게요. 이렇게 총 네 분 드렸는데, 들어오시는 건 세 분이에요. 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뭐 만들긴가요? 그걸 또 말씀 안 해줬네. 말 안 해줬다고? 오늘 뭔데? 오늘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뭘 만드냐면은, 예. 테마파크 3에요, 또. 아, 뭐 맨날 테마파크요. 그러니까. 맨날 지겠네. 테마파크. 아니야. 아니야. 테마파크 3인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걸 또 좀, 구상을 해야 돼. 진짜 테마파크처럼 여러분들. 질 수 없어 이번에. 이거 질 수 없단 말이야. 자 지금 들어오시면 유신이 한번 들어오셨고요. 자 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서. 자 오늘 이길 때까지 계속한다고요? 이제 여름. 봄은 이제 지나갔어. 지금 땀에 땀줄기 지려요 지금. 이 세조로. 여름이구만 무슨 또 봄 테마파크요. 또 지겠어. 걔네는 맨날 봄이잖아. 맞아. 아, 참나. 아, 이제 겨울도 다 해야 돼. 야, 우리 겨울 걸로 만들래, 우리? 겨울 걸로? 이번에는? 겨울 걸로? 아, 됐어. 아, 그래. 이번에 그런 거 어때? 진짜! 진짜 퀄리티! 이일 때까지 계속한다! 음마진의 테마파크 3! 와! 테마파크 3! 이야! 재밌게 하자! 재밌겠다! 재밌게 합시다. 아니면 뭐 피디님이 하라는 대로 네, 뭐 맞아요.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해야죠 뭐. 맞아요. 네. 아유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형이랑 코플룩이다. 이게 진짜 형 코플룩이다. 찢어버리고 싶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일단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안 들어왔습니까? 네, 아직 지금 다 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누구 들어왔죠? 유심님밖에 안 들어왔네. 그분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유심 완전 잘해. 아 유심님 말고. 아, 누구? 엔트리스님도 곧 들어오실걸? 아, 새롭게 우리 알려줬던 그분 있잖아. 그분은 어디 들어오실지 모르겠다. 비밀 댓글 남겨주시니까 도메인이니까 여러분들 IP가 아니에요 도메인이에요 저희는. 도메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오늘 형 어떤 거 만들지 좀 생각해보자고. 오늘? 테마파크라며. 테마파크인데 어떤 테마파크? 이번에는 그런 게 어때? 진짜 퀄리티 넘치는 3만점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진짜
아 롤러코스터 너무 진부해. 진부해? 응. 저번에 첫 번째 만들었을 때 걔네 뭐 PD님 시켰어.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롤러코스터 한번 만들기로. 오케이 롤러코스터 거대한 롤러코스터 막 만들고 싶어지지. 와 맞아. 거대한 롤러코스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고 자 거대한 롤러코스터 와우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싹 다 엎어야 돼? 아니 아니 엎을 옆에 딱 하나 또 하나 만들면 되지 옆에. 아니죠? 그러면 저녁에서 밝은 걸로 바꿔야 되잖아. 어? 차라리 이걸로 해가지고 롤러코스터 하나 사 만들어 볼까?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맞지 맞지. 야, 솔직히 귀찮아서 그런 거 같긴 하지만 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아이디어 같지. 여기 롤러코스터 설치하는 거지. 야 맞지? 괜찮네. 괜찮지 괜찮지. 야 괜찮다 괜찮다. 여기 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또 따라온 새로운 또 뭐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또 보여주는 또 무언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 좋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때? 어? 콜. 오케이 오늘 할 거 줄었다. 어 좋아. 자 그럼 유시민님 알겠죠? 아 이거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왜 안 들어와지죠? 뭐고 있어?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나요? 서버가 또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분들 섭외해야 돼요? 아 엔트리스님 들어왔네. 엔트리 들어왔고 하나 둘 일단 그 여러분들 여기 주변으로 그 이 맵 주변으로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거대하게 땅을 파든지 어디를 하든 상관없어요. 예. 멋있게. 맞아 맞아 멋있게. 되게 간지나게. 어. 뭐 이 기둥에 막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뭐냐 스크류바 삐삐 그런 느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스크류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거의 뭐 막 이 맵을 둘러싼다는 듯이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능껏. 그리고 이 맵을 넘어가셔가지고 새로운 맵을 또 만드셔도 돼요. 아 이거 이 롤러코스터를 일로도 보내고 싶다 하시면 또 새로운 옆에 맵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엔트리스님이랑 유심님이 지금 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 지금 일단 시작할게요. 유심님하고 엔트리스님 새로 오시는 분은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자 안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1등 1년 왕에게는 저희가 문화상품 10,000원을 지급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완벽하죠. 지금 유심님이랑 지금 여기 엔트리스님 거의 완전 진짜 완전 일하러 오셨어요. 자 유심님 엔트리스님 시작해 주시죠. 롤러코스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 뭐냐 요 맵에 테마파크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듯이 둘러싸서 롤러코스터를 이 맵에 둘러싸주세요. 아 좋아 네 뭐 어떻게 만들어도 되는 상관없어.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뭐 바깥에 해도 상관없고 땅으로 꺼지고 막 이제 다시 올라오고 이제 다시 지옥으로 보낸 다음에 나무에 막 이렇게 막 엉켜도 상관없고 지옥으로 보낸 다음에 지옥에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지옥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리스폰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네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지옥 갔다 오는 거 여러분 재능껏 지옥 갔다 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잠깐만 누구 들어왔나요? 지금 네, 지금 두 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왔지. 저희도 만들어야죠.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테두리 만들고 저희가 이제 거기 따라서 할 겁니다. 네. 한 분 안 들어오시지? 자, 한 분 안 들어오시는데 혹시 그 지금 게시글에 달린 사람 중에 비밀 댓글 아이디 쓰신 분, 아이디 적으신 분들 중에 비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겠어요? 안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지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아, 한 명 안 들어왔는데 작성글에서 비밀 댓글 확인 좀 네. 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기가 썼던 게시글 있잖아요. 거기 밑에 비밀 댓글 달려요. 운영자만 쓸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게시글 올린 사람이랑 이제 거기서 왔네. 루피가 왔네. 그럼 루피님으로 하죠. 네, 루피님 오셨네요. 세 분이 다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입으로 마크하심. 입마크죠. 본격 입마크 하시는데. 야, 솔직히 말해서. 그 뭐냐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BJ 이러신 분들 다 맞아 그냥 맞아 다 마크 그냥 같이 하는 거지 또 뭘 또 마크라고 또 네가 와가지고 도와주든가.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애들이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맞아요 빨리 지금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신청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약간 시작부터
좋아요. 시작 좋아. 좋습니다. 자, 저는 엔트리스님과 자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판조로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좋았어. 좋아. 이 정도 하면 되나? 뭐가? 여기서 출발하는 건가? 어디서 출발하는 흰색으로 거야? 만들 거야? 아니야, 일로 가서 일단 여기 출발지점 같은데 출발지를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콘티를 짜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시작해서 네, 롤코는 하나로 만들 거예요. 하나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롤코는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만드시면 돼요. 길 만들고 이제 땅 파가지고 뭐 하고 레일만 추가하게 공포테마파크 이제 레일만 추가하게 오케이. 아, 일하란 말이야. 누가 여기 농땡이 치고 있어. 일을 하라고, 일을.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하고 있어. 그래. 근데 여기서 크게 만들어서, 여기 전체를 이렇게 좀 둘러싸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 전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하죠? 고객님 시작 좀 정해주세요. 시작지? 어, 시작 지점. 여기 아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시작지? 여기 밑에서 시작할 건지 위에서 시작할 건지 모르잖아요. 밑에서 시작해야죠. 뭐. 밑에서 시작해서 밑에서 시작해서 자 한번 빙 돌고 네. 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 롤러코스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얘들아 이쪽 일로 넣어봐. 일로 이쪽에 길 하나 있거든? 야 이거 뭔 블럭이야? 이거 서경이 아 오케이 아, 서경이 원래 롤러코스터는 튼튼해야 돼. 당연하지. 당연히 튼튼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로 이쪽 집으로 넣어주세요. 이쪽 집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 집으로 넣어주세요. 집으로 넣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공포의 집을 한번 싹 간 다음에 헛 이렇게 한번 싹 타고 넘어가서 싹 들어가는 거지. 싹 들어간 다음에 야 저번에 어, 앞에 안 보여. 저번에 너는 수목방송 보냐? 아 나 수목방송 안 보지. 안 봐? 안 당연한 듯이 안 봐? 아, 안 보지. 나도 안 봤어. 아 PD한테 물어보자. 아니 내가 가끔씩 본단 말이야. 아, 다시 봐. 나는 생방으로 본단 말이야. 난 민영 씨 보러 본단 말이야. 아, 생방에 보면은 막 PD님들이 막 채팅방에 가끔씩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막 노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 나도 막 채팅 쓴단 말이야. 나 아는 척 절대 안 해줘. 나도 민영 씨랑 하고 싶어요. 민영 씨랑 하고 싶어요. 다 했단 말이야. 방종. 방종.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 아유. 어디로 이을 건지 얘기 좀. 여기 밑으로 이을 거라니까 얘들아. 여기 밑으로 들어가게 할까 들어가게. 그렇게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슬슬 이제 항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이거 너무 이렇게 만들지 않나? 뭔가 좀 꼬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뭔가 좀 아니,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형이 그러면 뒤쪽에서 정리를 해줘. 그 라인 정리 좀 해줘. 라인 정리 우리가 일로 가가지고 롤코팀은 밑으로 가고 이제 형이 뒤에서 라인을 정리해주는 거야. 아 진짜? 오케이 님들 롤러코스터 잘 안 만들어 보셨죠? 야, 우리 오늘 진 거 같아. 아니야. 형 기다려봐. 얘들아, 여기서 떨고, 여기 떨어뜨려. 여기서 하고 휙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고, 다시 밑으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리로 내려가는 거지. 어때? 얘들아, 어때? 됐어? 어때? 딱 받아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헝그리앱 TV 검색해서 헝그리앱 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헝그리앱 어플에서 볼 수 있어요. 네. 헝그리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휙 떨어지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는 거지. 좋아. 이거 뭐? 이게 내가 너무 대단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내가 시간만 괜찮으면은 당연하지. 끝났어 그냥. 내가 진짜 어디든지 내가 다 파괴 본능. 아니 나 시간 있으면 롯데월드 돈 주고 안 가. 마크로 가는 거야? 마크로 가지. 당연하지. 롯데월드 돈 주고 안 가. 바로 스릴 바로 느낄 수 있어 진짜. 그렇지. 바로 끝나는 거. 이분들은 지금 뭐 만드는 거지? 그러게.
뭐 만드는지 모르겠어. 와라서 생각이 있으려니. 그래, 그렇지. 어. 믿겠습니다. 믿어야지. 우리 믿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믿어야지. 믿어볼게. 뭘까? 한 믿어보자, 우리. 자, 시청자 여러분 믿어볼게요. 야, 내가 그 뭐냐 해골바가지에서 막 물 같은 거 흘렀잖아 아까 전에. 어. 근데 그 물 같은 거 흐르는 게 내가 그때 방송했었을 때 내가 말했었던 거란 말이야. 아 진짜? 그 막 눈이나 이런 데서 피가 나오면 어떻겠냐. 아. 요거를 시청자가 빼앗아 먹고 그 수목팀에 써먹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지. 나빴네. 누구야? 노답이네. 나와. 여기 누구야? 어. 내 생각 모두 같은 아이유인 것 같아. 내가 봤어요, 그래. 여기서 네. 모두 같은 아이유야. 얘들아, 일로 빠지면 안 돼. 얘들아, 일로 빠지면 안 돼. 일로 빠지면 안 돼. 얘들아, 일로 빠지면 안 되고. 이 집으로 빠져야 된다니까, 집으로. 이 집으로 해가지고 이 집으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집으로 들어갈 거야. 잠깐만, 루피는 지금 만들고 있어? 어, 만들고 있어. 아, 진짜? 그럼 지금 농땡이 피우는 사람 일로 와. 어, 나 왜? 아, 너 말고. 저, 나무 건설. 롤러코스터 주변에 나무 건설. 홀, 큰 나무 건설.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이뻐 보이지가 않아. 듣고 있어? 자, 얘들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빠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일로 해가지고. 야, 위로 나올 수 있냐? 야, 그냥 어차피, 어. 우리 졌는데, 어. 왕작으로. 졌어. 건물 안에까지 그냥 롤러코스터 다 이어볼래, 그냥? 지금 10분 했어요. 졌어 지금. 졌어? 어. 아, 됐어? 괜찮아, 얘들아. 너희들 능력껏 해봐. 너희들 능력을 보여줘. 어? 너희들 능력을 보여줘. 어, 뭐야, 왜 이렇게 꺼? 그냥 땅으로 꺼지든지, 뭐, 어디로 해가지고, 막 이제 아테마포까지 들어오면 돼. 괜찮아, 얘들아. 들어와가지고, 어, 막 이제 막 위에 막 나무 막 걸치고 막 그러면 돼. 상관없어, 괜찮아. 야, 나무 이거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나무. 너희들 능력을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정글 나무. 그렇지. 정글 나무. 나무 어려워, 나무 만들기. 어, 나무, 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뭔가 그래? 있어. 뼈가루 뿌리면은, 그 나무 묘목에 어. 뼈가루 뿌리면은 그게 된단 말이야? 뭐? 뭐가 되는데? 그게 돼, 그게. 나무가 돼, 나무가. 나무 묘목에. 그래? 응. 나무 완성이 돼, 그냥. 실제로, 이렇게. 큰 나무가, 빠박 하고 생겨. 오, 만들고 싶다.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없나요? 다 할 수 있을걸? 자, 여러분들, 나무 묘목에.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나무를 어디에 해놔야 될지 내가 대충 꽂아놓을게, 나무를. 나무 꽂아놓는다고? 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무를 알아서 건설해주겠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주세요. 나무 뼈가루. 내가 알기로는 뼈가루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뼈가루. 뼈가루만 뿌려서 안 되네? 이상하다. 안 자라난다? 얼마 여러 번 해야 돼? 그걸 얼마나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돼? 업데이트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하지 마.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제가 나무를 심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무에 똑같이 예, 요거를 좀 심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안 자라, 얘. 하지 마, 빨리. 이상한데, 시간 쓰지 말고. 어, 봐, 이제 자랐어. 내 거야. 어, 이거 자랐잖아, 봐. 어, 뭐야? 봐. 어, 뭐, 자랐어, 봐, 자랐어. 어, 뭐야. 봐. 이상하다니까? 나만 안 자라. 묘목이 잘못됐나? 일단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아니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만들면 어떡해. 오 잘한다 이 사람들이 잘한다 형 잘한다 어.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또 이렇게 막장으로 만들고 있어. 아 일단 뭐 아야 내키는 대로 만들어 그냥. 몰라 GG 선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야 롤러코스터 타이쿤처럼만 만들면 돼. 맞아
그러니까 잘만 만들어 그냥. 죽지만 않으면 돼. 어. 죽지만 않고. 핫하다가 죽지만 않으면 돼. 크면 돼. 크면. 약간 그거 있잖아. 아, 옛날에 재밌었던 거 있는데. 어떤 거? 리스폰 좀 풀어주셈. 시간 없음 이러는데 누가? 루피님이? 리스폰 좀 풀어달라네요. 뭐 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 나무 뭐 아 큰 나무가 뭐지? 진짜 큰 나무가 안 있었는데? 큰 나무 이거 제작하기 어렵네. 이 큰 나무가 어떤 거였지? 가서 찍어봐야겠다. 정글 나무 매운이구나. 난 손수 노가다를 해줘야 되겠어. 동물나 매목을 따닥. 으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이렇게. 오, 아, 근데 하나밖에 안 드러나는데? 난 손수 노가다를 보여주지. 와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오. 손수 노가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와, 형이 짱 빠른데요? 오, 역전다. 그거 뭐야? 네 개 해가지고 색깔로 오지게 주는 정글나무가 대박이지? 네 개 넣고 색깔로 오 이거 못 가게 만들었어 이거는. 어 레일 부셨다. 하나 둘 셋 넷. 색깔로 좋아. 어 육면 괜찮지 나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롤러코스터 잘 만들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잘 만들고 있겠지. 네, 우리 애들 밀어보자고. 그래, 애들의 지금 어 그 뭐냐 롤러코스터에 어 잠깐만. 어 나름 꼬불꼬불 잘하고 있네.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맞아. 근데 맞을 수 있어. 뭐 그냥 가. 그냥 재밌을 거야. 그냥 가, 괜찮아. 오케이 좀 재밌게. 오케이 그래 좋아. 거기서 저 누구냐? 아 내가 원하는 지금 아 그림 나왔어. 야 루피가 잘하고 있네. 좋아. 아 좋아. 잘 만들고 있어. 야 루피가 잘하고 있어. 루피 도와줄게 형이. 꼬불꼬불을. 형이 도와주겠어. 하고 있냐 꼬불꼬불을. 형이 도와주겠어. 여러분들 헝그리앱TV 그 제 방송 개인 방송 지금 틀어놨는데 거기 헝그리앱TV 들어오셔서 거기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네, 헝그리앱TV 거기에서도 많이 들어와주세요. 둘 다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좋았어. 묘모.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게 이거야 바로. 잘하고 있어. 루피 아주 잘하고 있어. 내가 여기 용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뭐라지 용암 닿을랑 말랑 못하나? 닿을랑 말랑? 할 수 있지. 어 그렇게 용암 굴을 만드는 거야. 용암 굴. 용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용암 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에야 너무 퀄리티 있게 안 만들어도 돼. 외관상만 이뻐 보이자고. 아, 외관상만. 우리의 지금 그거는 아 그래 맞아. 안 돼. 지금 어차피 졌어 지금. 우리의 소원은. 개노잼. 아 죄송합니다. 좋아. 오케이. 자 올라가서. 아니야 기다려봐. 야 내가... 여기 물고기도 있냐? 물고기? 어. 물고기 있겠지? 아 물고기 있지 당연히. 그래? 그럼 나는. 나 리스폰 못 할 것 같은데? 야 지하 누구 만들어놨어? 아니 아직. 물고기 기다려봤는데 물고기 손해볼게. 물고기, 돼지, 오징어 있다. 야, 시청자 있는데? 야? 시청자들. 시청자들 왜? 오징어 있다고. 꺼내볼게. 어, 시청자다. 여러분들. 아, 오징어야? 어, 오징어야. 아. 시청자 여러분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 왜 부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오징어 왜 땅에서 사세요? 자. 아, 이거 나 하나 생각났어. 뭐? 얘들아, 나 하나 생각났어. 잠시만. 자 일로 내려가야 된다 얘들아. 어 야 지금 롤러코스터 탄다. 누가 타는 거야 이거? 한번 시험 운행이야. 시험 운행. 아 시험 운행? 아, 야, 어디까지 가나? 설마 가다가 사망할지 모르니? 오오. 야야 그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쭉 가다가
어이야, 야, 뭐야, 어지러워. 멀미 나겠다. 아, 내 가랭이 간지러워. 근데 방금 내 가랭이 간지러웠어. 원래 1인칭 게임 하면 가랭이 개 간지럽잖아. 아, 맞아, 맞아. 어중생 것 같아, 그 느낌. 사망할 뻔. 오케이, 좋아요. 잘 만들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스크류 저기 도는 데서 여기가 고층이잖아, 생각보다. 여기서도 또 가랭이를 간지럽게 한번 만드는 거야. 아, 그거 어때? 뭐? 나 여기서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뭐? 유리판으로 해가지고 위에 용암을 이렇게, 용암을 이렇게, 용암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뭐라는 거야? 용암구를 해가지고. 용암을 겉에 설치해가지고. 용암을 이제. 네가 만들어. 아, 만들게.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여기로 떨어질래? 끝으로 해가지고. 어? 여기 안으로? 이렇게 스크류 쭉, 루피 이렇게 딱 스크류 쭉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떨어지게. 오케이? 안으로? 어. 오케이, 안으로, 아니면은 뭐,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안을 뭐 용암으로 만들 수 있나?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 오케이, 만들어 봐봐. 아, 유리판으로 해야 되나? 유리판으로 해야겠다.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들어봐. 아, 뭔가 좀, 야, 진짜 해골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 이 롤러코스터의 그 느낌, 흰색의 느낌이. 야, 여러분들 솔직히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든 거는 월화가 더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훨씬 더 만들었어, 솔직히. 그래. 뭔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보는 것 같아. 너무 패패해졌어. 침침하고 우울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 용암 다 치울 겁니다. 이제 용암 다 치울 겁니다, 여러분들. 유리판에 꼭 필요하나? 유리판 없이 가자. 자, 이제 레이 설치. 루피님의 레이 설치. 고고고. 유리판 없이 갈게요. 여기 흘러내릴게요. 옆에서 그냥 흘러내리게 할게요. 오케이. 루피님의 레이 설치. 그리고 또 누가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고생하고 있죠? 지금 뭐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 지하 세계에서 뭐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지하 세계 아쿠아리움 하나 만드는 거 어떨까? 오, 괜찮다. 물 오징어 좀 넣어놓고 물 막 이렇게 해놓고. 오, 시신다 정모. 좋다, 그런 거. 자, 용암을 좋아. 한번 부을 건데. 오케이. 솔직히 불 같은 거. 아, 지금 여기서 사람들 일하고 있네. 유심님. 얘들 이거 어디로 빠지냐 이거? 한 명은 또 어디 갔어? 유심님이랑 또 누구였지? 엔트리스님은 어디 갔어? 한 곳으로 빠져야 되는데 어디로 빠지지 얘들아? 이거 구멍 좀 뚫어주렴. 뚫어. 아, 자동문 만드신. 자동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디지? 자동문. 아, 일로 빠진다고. 오케이, 일로 빠진다고. 오케이. 야, 자동문이 뭐야? 자동문 와서 슥슥슥슥슥 열리는 거. 이거 뭐지? 그런 게 있어. 이건 뭐예요? 오케이. 핫.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진짜 위험하다, 야, 이거. 왜? 툭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야, 사망할 필인데? 아, 꼬린! 오, 야, 올. 아, 이제 더 용암을 더 내려올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이러면 카트 타버릴 텐데 그게 묘미지. 우리는 필요 없어. 야, 용암 계속 내려오는데? 아니, 유리 좀. 야. 요. 아, 기다려봐. 아야. 아, 뜨거. 야, 용암 망했어. 자, 아직 망하지 않았어. 자. 용암 망했는데? 막혔는데? 막혔어? 너 막혔잖아 지금. 아니야. 봐. 이거를 지금 면허가 이상해요 지금. 아니야, 사람을 아니야, 죽이려고 아니야. 하고 있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퍼내면 돼. 퍼내 사실 해결 될 텐데. 또 언제 퍼내? 그거를 틀을 만들어 놨었어요. 아, 틀 만들었는데 이거 덮쳐버리네 그냥. 예예. 예. 알아서 없어질 겁니다. 아, 그래? 알아서 없어진다. 아, 그 처음에 했던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용암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기 때문에. 알아서 없어질 거예요. 예, 좋은 시간 낭비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밑에 지금 알아서 파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아쿠아리움을 어? 여긴 어디야? 자, 자비스야 이거 용암 이거 옆으로 안 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안 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 용암 굴이 어마어마하네. 나 들어가고 싶은데. 자, 오, 없어졌어. 이제 다 보호하고 다 내려가고 싶은데. 하하, 어렵구만. 용암 굴을 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싹 퍼지는 거란 말이야. 싹 퍼질 거란 말이야. 야, 이걸 어떻게 싹 퍼지게 하지? 그럼 난 여기다가 아쿠아리움을 설치하지. 좋아. 형 같이 가자. 이거 우리가 갔다 오면 설치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가면 설치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아, 1층밖에 안 되네. 한층 더 파야겠다. 계속 이제 다른 분들은 레일 만들어주세요. 밑으로 한층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밑으로 한층 더 판다고? 어, 위에 한 칸만 더 파면은 빠져가지고. 아쿠아리움 만든다면서? 어? 아쿠아리움 만든다면서? 하고 있잖아. 안 보여가지고. 어? 좋아. 거의 다 해가고 있어. 야, 이번에는 괜찮은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유리 플러스. 유리를 해서. 아, 이거 다 흘러 못 내려 여기 하나?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싹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싹 떨어져가지고. 아, 이런 안 탈려나? 안 타면 진짜 개꿀잼이고, 이거는. 아, 이렇게 한다고요? 예. 오케이. 옆으로 한 칸 더 파야겠네? 에헤이. 자. 오, 이거 되게 괜찮은데? 좋아. 물 어떻게 하냐, 물. 잠시만. 물. 양동이 있어, 양동이. 에? 양동이. 물 어떻게 씁니까? 양동이요. 양동이라고 하면 내가 알아? 여기 양동이 그림 있잖아요, 여기 양동이. 기타 아이템들. 양동이잖아! 양동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하. 어우, 쉣. 아, 형, 벽을 이걸로 만들자, 이걸로. 우리 벽을 이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발광석 있단 말이야, 이거. 발광석을 벽에 달면은 아서 빛을 발해, 이게. 물 질질 흘린다, 형, 또. 그러다가. 아, 됐어. 물 질질 흘려요. 오케이. 굿자. 아, 좋아. 오케이. 개 못했어, 다시. 오케이. 다시. 와, 지금. 이쪽 벽을 발광석으로 만들어보자고. 뭐? 이쪽 벽을 발광석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직도 만들고 싶은데? 이쪽, 형, 이거 물 없, 못 냈으나? 이쪽 벽 쪽에 있는 물을 다 없애고 싶은데? 삼켜. 어! 야, 5분 뒤,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 야, 왜 또 없애, 이걸? 아니야. 새로 하나 만들 거야.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뭘 또 없어! 아야씨! 깔끔하게 할 수 있어. 자, 유심님, 어떻게 하셔? 아시죠? 무슨 생각인지 아시죠? 비 온다. 내 마음이다, 지금. 봤어? 야, 뭐 이겨야 돼. 저 롤러코스터 계속 만드시는 분은 있나요? 롤러코스터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아, 좋아! 잘 만들고 있어. 야, 루피가 제일 잘했네. 야, 루피. 조용하는 거 봐. 오케이. 했고. 좋아. 이제 여기서 기타 아이템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이건 뭐야? 이 악은 뭐가, 누가 만든 거야, 이건? 어떤 악어? 이거. 악어야, 그거? 악어 아님? 모르겠는데? 악어 같은데? 아닌가? 착착착착착착착
자, 자. 그 밑에 지하도 누가 와서 누가 쓸데없는 거 만들래. 아니 한번 만들어 보겠지. 또 입장 그거네. 입장 또 그런 걸 만들었어 또. 자, 지하 완성이요. 자,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근데 이거 놀이기구의 끝이 있어야 된다. 중간에 토막 나면 안 된다.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이거 깔대가 아니야, 깔대가 아니야, 깔대가 아니야. 이쪽 밑에도 물로 채울 거란 말이야. 아하. 맞아, 이쪽 밑에도 물로 채울 거니까. 야, 그러면은 이번에 5분 남았다고 했는데 인력 어떻게 뽑아? 저번에는 한 명씩 죽였잖아. 저번에 우리 어떻게 했었지? 저번에 한 명 죽였지, 제일 못한 사람. 죽였음? 어, 죽였지. 아, 떨어뜨리고. 아, 어. 떨어뜨린 거 있다. 맞다. 떨어져서 죽였지. 지금 뭐 하고 있음? 이거? 야, 여기 막혔는데 또? 아, 살려줘. 아. 아, 한층 더 써야 되나? 아, 쉣. 한층 더 가. 빨리. 아, 하고 있어. 졌어. 좋아. 자, 물 올리고. 야, 솔직히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퀄리티가 있다. 맞지. 지려 아주 지려. 자, 루피는 자 이제 유심님이 저기 있나? 밑에 있나? 엔트리스님이었나 저분이? 근데 이거 유리에 이거 설치할 수 있나? 레일을? 엔트리스님 이제 엔트리스님은 그 루피님의 지금 레일에 그 레일 깔아주세요. 길에 레일 그치. 좀 깔아주시고 그렇지 못해? 그리고 루피는 레일의 끝을 보여주세요. 이거 에메랄드로 해야겠다. 에메랄드로 레일 설치를 못해? 아니야, 이게 유리에 설치 못한다네? 아, 유리 말고. 그러면 아, 저 하고 있네. 다른 분이 하고 있네. 유심님이 하고 있네.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엔트리스님 어디 가요? 좀. 오케이. 좋아. 어, 시간에 말이 없어. 좋아. 아 여기 너무 평면인데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완성만 시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완성이다. 지금 이기는 게 아니야. 아니, 이길 수도 형, 있어. 아 형 내일까지. 아 내일까지야? 어, 내일까지야. 아 그래? 아, 그랬지? 어 내일까지야. 조급할 필요 없어.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조급해야 돼. 아 맞아 조급해야 돼. 빨리 만들어. 왔어? 오케이. 야, 다이아몬드 야, 이거는 뭔데? 이거 뭔데? 레일이 색깔이 다른 건 뭐야? 빨간색이랑 금색이랑 그냥 원목 레일이 있는데? 이건 다이아몬드. 아, 타이머가 됐다. 아, 타이머가? 아이고야. 벌써? 벌써 끝이야? 야, 그럼 만들어 더. 빨리. 빨리 만들어. 아. 빨리 부를 때까지 빨리 만들어. 타임 오버 됐는데도 부를 때까지 그냥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생각. 타임 오버가 문제가 아니야. 수목한테 이겨야 돼. 좋아. 타임 오버 됐다고 멈추지 마. 부를 때까지 멈추지 마. 너희들은 아오지 탄강 일꾼이야. 빨리 만들어 빨리. 수목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좋았어. 아 녹방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방입니다 생방. 네, 생방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아, 여러분들 계속 만드세요. 아니, 여러분들 계속 만드세요. 아, 그래서? 매드쳐, 빨리 매드쳐.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아, 저희가 오늘 만든 거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어, 여기 손 바빠, 여기. 아, 롤러코스터인데, 이번에는 수목팀한테 이길 수 있을 건지, 아마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우님은? 아,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 네, 저희 연구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꼭 수목팀을 이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목팀을 꼭 이겨야 되고요. 다 만들었어. 아! 왔다. 좋았어요. 이것도 뭐지? 이거 뭐야?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한 명 골라야지 한 명. 아, 문 열어서 들어가는 거야? 자, 두 명이야, 두 명. 아, 두 명? 어, 아, 다 끝난 것 같아. 야, 솔직히 이번에 노동은 유심 나갔어. 유심은 아, 나 유심 줄라 했는데. 아, 그래. 아, 나도 유심 줄라 했는데. 아, 안타깝다. 안타깝네. 아,
안타깝고요. 엔트리스님 나 들어가세요. 엔트리스님 그냥. 자. 들어가. 야, 말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어. 야 잠깐만 나를 다듬어 어떡해. 오케이. 말 필요가 없었어. 자 구경하자 오늘도. 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 좋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엔트리스님? 아, 살려주세요. 야. 부들부들. 아. 여기서 아 여기 레버 한번 당겨야 된다 형. 어 레버가 어디 있어? 오 여기 여기 여기. 영훈아 네가 당겨줘. 오케이 형 자 봐봐. 어. 자 간다. 오케이. 자 안 보이잖아. 유유. 나와 있어. 자 쓰리 투 와. 또 보는 것 같아. 발사.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불구덩이. 아 불구덩이야. 요강에 빠졌습니다. 와. 아이 갔네. 슬퍼요. 갔네. 거야? 간 거지 뭐. 끝난 거야? 들어가. 난 안 죽네. 들어가. 루티야 들어가. 오케이. 결론은 이번에 제일 잘했던 사람은 루피님이야. 맞아 맞아 루피야. 왜냐? 루피가 레이를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형 루피 지금 다섯 번 만에 1등 한 거 알아? 아 진짜? 루피가 한 다섯 번 참여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했어? 아직도 못했어. 줄만하네. 아 줄만하지. 자 오늘의 동화다. 아, 루피입니다 여러분들. 루피. 자 좋아 좋아 착해 착해. 와 이까지 했었어 루피가? 야 꽤 잘했네 그래도. 보자. 오 좋아 좋아. 줄만했네 줄만했네. 야 솔직히 이런 자. 이런 거 이런 퀄리티는 맞아 맞아 롤러코스터 타이쿤 그 게임 알지? 어 맞아 알지.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자 한번 타볼까요? 이 봐봐 그냥 딱 봤을 때 아까 거북이보다 훨씬 낫잖아. 아 그렇게 한 거야? 어. 내일은 딱 이렇게 하자고. 내일 이건 만들었을 때 내일에는 주변에는 동물원하고 동물원 어 그리고 그 목장 이런 거 만들라고 해놓고 루피한테는 롤러코스터를 졸래 만들라고 하는 거야. 우와! 말을 들어 말을 들어 말을. 내가 즐기고 있어서 그래. 한번 보여줘. 어 지금 아, 아 뭐야? 아, 이거야 지금? 어 지금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잘 만들었어. 아 근데 저번에 근데 너무 또 길게 만들면 또 재미가 반감되니까. 그지 약간 스릴리는 스릴 같은 거 있어요 스릴 같은 거. 가랑이 간지럽게 만드는 게 아, 최고야. 가랑이 2인칭은 가랑이지. 가랑이가 짱짱이지.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올라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야. 네. 아 여기까지 딱 만들고. 안타깝네. 내일 또 더 재밌게 그 네. 인력 시장은 또 더 재밌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고요.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1등 하시면은 문화 상품권 만원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자 아,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제가 또 벌칙을 받아야죠. 아 무슨 더 벌칙이 있다고? 모르겠어. 또 져서. 맨날 저 아 뭐야 아 뭐야 빼빼를 한다고요? 나나? 어 어. 여러분들 세상에 아싸는 누구야 아싸? 자 구글 스토어에서 헝그리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헝그리 앱에서 하는 모든 방송과 게임 구매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모두 깔아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1부 끝나고 2부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바이. 헝그리 앱